91 통큰통독 73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61-13 21요시 22-39 63-22-18 14요시 40-11 53-19 1-20 28 막 11-45 68-15-34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에 흥분되어 있을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노력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을 통해 이웃의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이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 또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지 않는 위선을 단호하게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규율과 형식은 있지만 은혜의 교리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지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삶은 영원의 삶이지 이 땅에 불을 쌓는데 급급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의 욕심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의에 대한 신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최후의 심판과 천국의 삶을 믿으면서도 그 같은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탐내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과 화평의 관계, 나눔과 섬김의 관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큰 통독 73일차 내용이었습니다.